연습.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급하게 속보죠. 급하게, 그쵸? 와우. 지난 영상에서 우산도 없이. 맞아요. 비 맞으시면서 좀 찍으셨죠? 네. 저 지나가다가도, 비 맞았던 사람 이렇게. 네. 비 맞은 스티브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네. 제가 또 면도도 못하고. 맞아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뛰어왔죠? 저희가 또 한창 여기 버킷틀람에서 미팅을 하고 있던 중에 전화를 또 한 통 받았습니다. 개발사처럼.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로이드 역세권 콘도, 시리 오브 로이드죠. 렌탈로 예정을 했다가 지금 바로 팔기로 결정을 한 이 시리 오브 로이드 타워 3의 시작가가 공개되었습니다. 광역 밴쿠버시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어놓고 파는 거는.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는. 네, 네.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타워 3가 몇 층이죠? 총 37층, 262세대가 분양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요 타워 3는 렌탈이 전혀 없다는 거. 맞습니다. 임대주택 없이 온전히 다 262세대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퀄리티가 어떨까 좀 두려우심이 계셨는데. 네. 개발사 측과 확인한 바로는 가전제품이 Bosch. 네. 그 다음에 쉐입 개발사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원베드룸도 워셔 앤 드라이가 사이바이사이드로.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정보, 관리비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관리비가 스퀘어풋당 60센트라고 합니다. 네, 대략 60센트로 냉난방 포함이잖아요. 네, 맞아요. 에어컨까지 되니까요. 맞아요. 아주 그냥 맥시멈으로 그냥 쓰셔도 된다는 거. 네. 이빨이라도 나올 뻔했어요. 네, 저번에는 진짜 비 맞으면서 그랬죠. 오늘은 진짜 땡볕. 와. 땡볕에 지금 저희가 찍고. 예. 있잖아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볕, 땡볕. 예. 그러면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실 먼저 가격대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원베드룸이 60만 불 중반부터, 그리고 투베드룸이 80만 불 후반, 그리고 투베드룸 플러스 댄이 90만 불 후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사실 요 정도는 투자 가치가 확실히 있는. 왜? 그렇죠. 이거 로이드잖아요. 로이드 역세권이죠, 바로. 지금 스카이트레인 소리 들리시나요? 디파짓 또 알려드리면 뭐 5%, 10% 내시는 게 아니고 단 3%만 내시면 되십니다. 3%? 네. 와. 3% 내시고 나머지 97%를 잔금 치르실 때 모기지와 현금 또는 뭐 전부 다 현금으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만 불 뭐 중반 65만 불이다 하면은. 네.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은 3% 하면은 19,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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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500불은 뭐 그냥. 네. 파킹과 스토리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한시적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스토리지는 한시적으로 지금 하나의 스토리지를 다 포함을 해 주는 거고요. 파킹도 하나씩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스토리지는 나중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마 구매로 하셔야 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먼저 선점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정보 오늘 듣자마자 찍고 있잖아요.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쩔 땐 진짜 분양 기사단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알려드리는 그런. 네. 마인드. 네. 저널리즘. 네. 저희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정보를 주는 개발사 측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유닛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바이.